안녕하세요. 저는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에서 감독을 맡은 남기쁨이라고 하고요. 저는 평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품을 맡게 되면서 사실 걱정도 컸었는데 설레임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장님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미술계 쪽에서 이제 음지의 얘기도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얘기들도 많이 나눠보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미술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웹드라마 내용처럼 좀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작업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이나 미술가 분들 혹은 일반 분들 모두 다 용기를 잃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되게 이쪽과 전혀 관계없는 일에서 근무하시다 보니 제가 처음에 이제 예체능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걱정이나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이해를 전혀 못 하셨었죠.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납득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오디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나 되게 철저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그냥 당장 앞에 있는 벽을 하나하나 넘다 보니 운 좋게 그래도 이렇게 한 10명, 15명 이렇게 한 20명 되는 이런 현장에서 감독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물론 선생님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냥 초년생 분들에게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더 믿고 자신을 믿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찍을까요? 아니야, 좋은데.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평론가 하기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영화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인데요.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뭘 생각을 했느냐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박물관이 정말 그 진화하고 있는 게 속도가 너무
너무너무 빨라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제는 박물관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자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터넷에 들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자료를 가진 자가 위너였습니다. 김달태 선생님한테 우리가 매달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있고 또 박물관의 개념도 컬렉션이 아니라 이제는 김덜진 미술자료박물관 변화는 이때 변함은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그 리움 미술관에서 자료실을 담당을 하면서 미술 자료라는 것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 김영덕 사장님의 장남입니다. 이름은 김성수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